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뭐 오랜만에 처음 보는구만. 아이, 아야야야야. 당신 누군데? 당신 누군데 우리 집에 있는 거야? 얘들아, 일어나, 일어나봐. 얘들아, 일어나보라, 어? 일어나보라. 뭐야? 잠시만. 너희들의 어? 아이들이 훔쳐가겠다. 야, 범죄야! 뭐야? 당신 뭐냐고? 아! 아니 여기다. 어? 뭐야? 야, 뭐지? 여보! 여보! 여보, 이럴 때가 아니야, 여보! 무슨 일이야? 일어나봐, 우리 애들이 사라졌다고! 애들이 사라져? 사라졌다, 빨리 와봐, 빨리 와봐! 무슨 소리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여! 여보! 잠깐! 뭐야 이게? 이 안에 포털이 생겼는데 애들이 이 안에 다 빨려 들어갔어! 그리고 이 포털에 타면은 일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이 포털도 다른 공간으로 연결된다는 건데 애들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갔어! 우리 애들이 여기 들어갔다고? 아니면 납치범이 이걸로 이용해서 납치를 하나 봐! 이런 건 소용이 없었다고! 아유. 어떡해! 우리 애들 구하러 가야지 여보! 일로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 구하러 갈까? 모르겠지만 애들을 구해야지.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애들을 구하러 이 포탈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애들을 구해야 되니까 여보 먼저 가. 아니야, 여보 먼저 가. 그 납치범 보통이 아니던데. 여보 먼저 가. 내가 앞장서서 여보를 지켜야 돼? 빨리 가! 나 따라갈게! 아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허리야. 아이고. 분명 포탈 안으로 떨어졌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야? 여보, 애들은 어딨어? 애들은 어디 있는 거지? 모르겠어. 여보. 저쪽 편에 문이 있어. 애들이 저기 안에 있는 건가? 그런 건가? 근데 잠깐만. 넘어가다간 죽겠는데, 이거 뭐, 이거? 이게 도대체 어딘 거지? 그럼 어떻게 나오가, 여보? 저 반대편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보, 잠깐만. 여기 이상한 발판 같은 게 있는데. 잠깐만, 가져와. 내가. 아이템을 날려버렸어. 여보! 저쪽으로 사람이 날아갈 수 있나봐, 여보. 그런가봐. 여보. 여보가 한번 가보자. 그랬어. 나 먼저 갈게. 안전할 거야. 걱정하지 말고 가봐. 여보도 나 보고 따라하면 돼. 알았어. 여기 보고 있을게. 여보 빨리 한번 가봐. 안전할 거야. 알았어. 나 먼저 갈게. 아니, 안돼 여보. 여보가 사라졌어. 잠깐만, 이 발판을 밟으면 저쪽에 있는 발판이 이쪽으로 다시 튕겨내잖아. 이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이템을 다시 던져볼까? 안 될 것 같아. 위험해. 아유, 그럼 반대쪽으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좋은 방법 없을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잠깐만, 이 그림은 뭐지? 이 그림 안에 포탈건이 있잖아! 그럼 이거를 포탈에 그냥 뚫고 저기다 이렇게 뚫어주면은? 넘어왔어. 여보! 애들아, 아빠 구하러 갈게! 기다려 얘들아! 어제는 포탈건으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여긴 도대체 뭐하는 곳이지? 도대체 저 녀석은 도대체 뭐하는 녀석인 거야? 뭐야? 안돼. 일단 이거 뒤에서 쏘면은 바보들이니까 이 포탑들로 아이들이 못 나가게 감시했던 거구만. 무서운 녀석. 아니, 애들아! 납치된 아이들인가? 요루는 도대체 어딨지? 요루하고 봄수는? 애들아, 봄수하고 요루, 아니 그 멍청하게 생긴 애랑 핑크색 머리 못 봤니? 일단 알았어, 꺼내줄게. 아빠, 아저씨가 기다려봐.
오. 야, 나 도대체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약들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엄마 아빠 구해주세요. 어. 일하기 싫어요. 엄마 아빠. 어, 애들이 여기서 억지로 일을 한 건가? 그 아저씨가 열 번만 자면 엄마 아빠가 데리러 온댔는데. 아유, 애들이 속았어. 아야, 손을 뺐어요. 이런 놈이 너무 무서워요. 아니, 그 나쁜 놈이고 완전 어린 애들을 가둬놓고 일을 시키는 거였어. 일단 내가 문 열어놓으니까 얘들아 도망가, 알았지? 이 나쁜 놈 이거 진짜. 이거 뭐하는 것이지? 여기도 애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 나 구해줄게 아저씨가. 얼른 일해. 너희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혼난단 말이야. 아니 이럴 수가. 무서운 납치범 녀석. 저요, 전 벌써 여기가 일한 지 1년이 다 돼가요. 이제 별로 슬프지 않아요. 아, 이럴 수가. 할 일이 산더미예요. 이거 다 끝나면 아저씨가 집으로 돌려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아유, 이런 나쁜 놈. 아이, 이 녀석이. 아유, 보내버려. 어휴. 이거 다음에 돌려보내 보내준다고 하셨지만 점점 일이 더 쌓여가는 기분 탓일까요? 완전 나쁜 놈이구만 이거 완전. 어? 아이들을 가둬놓고 억지로 일을 시키고 있었어. 분명 엄마가 장보러 나가시고 책 보고 있었는데 난 왜 여기 있지? 다 납치 나간 애들이구만. 그나저나 보무수하고 요루루는 도대체 어디 간 거지? 애들아 구하러 갈게 아빠가. 뭐야?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제가 혼난단 말이에요. 훌쩍훌쩍. 아저씨가 구해줄게. 걱정하지 마. 어, 아니 이 포탑으로 애들을 감시하고 있었구만. 아니, 당신은 납치범? 드디어 찾았구만. 이 나쁜 놈. 우리 애들은 어딨지? 우리 애들은 어딨냐고? 아이, 어린이들 말씀이십니까? 저기 아주 잘 있어요. 저기. 아니, 여보, 여기 있었구나. 아, 여보. 보험비서 요루루! 아빠 구하러 왔어! 여보, 내가 구하러 왔어요! 아, 여보 살려줘! 도대체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보험비서야! 보험비서 말을 해봐. 여기가 말이 없니? 아빠야! 일어나야 돼요! 저 일해야 돼요! 뭐 일을 해야 돼? 무슨 이런 일? 아니, 요루가 많이 아파 보이는 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을 거야. 일을 해야 돼. 아, 기다려봐. 아빠가 구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 아저씨 여기 있었구만. 어?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 이럴 수가. 포탈관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도대체 아이들과 우리 가족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자, 어린이들한테는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어린이들한테는 수많은 상상력과 꿈이 있어요. 자, 꿈이 있으면 뭐겠습니까? 꿈? 우리 어른들한테 없는 게 없는 걸 이용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그 꿈을 많이 모으면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모이면 결국 젊음이랑을 얻게 돼요. 젊음이란 게 꽉 차면은 우리는 젊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뺏어서 당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젊은 피, 젊은 상상력을 계속 받아서 이 젊은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생을 사는 것이. 그럼 그 꿈과, 계속해서 젊어지는 것이. 그럼 꿈과 희망이 뺏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거야 뭐 저희 상상력이 없어지면 뭐 상상력이 없어지는 어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 어른이 되면 뭐겠어요? 늙어 죽는 거죠 뭐. 이거 당장 죽여야지. 빨리 죽여버리겠어 이거? 완전 나쁜 놈 아니에요? 빨리 나와! 진정하세요. 뭘 진정하라는 거야 지금? 빨리 우리 가족들에 꺼내주세요 빨리! 아니 가족들이 지금 문제예요? 가족들보다 지금 포탈건을 지금 당신 쓰는 상태. 포탈건을 이렇게 잘 쓰시는 분 전 처음 봤습니다. 아야. 우리 같이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아요? 포탈건 하면 100만 달러는 돼요. 100만 달러에 그냥 포탈건 파시면 됩니다. 그럼
가족들을 보게 하시면 돼요. 저는 돈 필요 없습니다. 저는 돈 필요 없어요. 빨리 가족들을 꺼내달라고 빨리 애들을 빨리 풀어줘. 그럼 돈이 필요 없으면 그럼 가족들 대신해서 새로운 아내를 만나는 거 어떤가요? 저와 같이 그런 거 필요 없다고요. 빨리 우리 가족들 꺼내주세요. 빨리. 저 가족들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 젊음을 계속해서 새 아내를 찾으면 될 것을. 그 영원히 젊게 산다는 건가? 맞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젊어지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영원한 삶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새로운 삶도 아닙니다. 저기 철장 안에 간절히 제 도움을 바라고 있는 제 가족들이라고요. 빨리 꺼내달라고. 아니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젊음도 아니고 어째서 왜 그런 사람을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겠구만 이거. 이 포탈건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 영원히 포탈건으로 모든 걸 다 알지. 영원히 여기서 다른 곳으로 보내주지. 언제 어디? 어? 자 가라. 갈 나라로 없어져 버려. 으차 다 됐다. 아빠. 요리야. 진짜로 이거 다 태우는 거예요? 다 없애버려야지. 분명 다른 사람이 나쁜 곳으로 쓸 거야. 아빠. 어. 이거 이 포탈건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 포탈건도 여기다 놓고 불태워버릴 거야. 내가 가르쳐야지.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분명 나쁜 곳에 사용될 거라고. 빨리 보면서 빨리 버려 빨리. 아니 내가 지키겠다. 여기 실험실에 내가 지키겠다. 안돼 안돼 봄새야 빨리 좀 놔. 여기 터뜨릴 거야 이제. 나까지 터뜨릴라 그랬어. 자 이제 빨리 차에 타자. 네. 저거 진짜 다 터지는 거. 빨리 도망가. 빨리 간다. 왜 내가 왜 운전이야? 가자 잘 있어.